네, 천배로 복을 받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 오늘 본문에도 네, 천배로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로 쓰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노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당부를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대나 많게 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숫자가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기 때문에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송하여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만사람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던 천대의 축복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마음께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천대의 복을 주세요. 이 쌀을 한 톨을 심으면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한 870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나를 심으면 보통 10개 이상 나옵니다. 모든 곡식은 다 그래요. 고추 한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고추가 많이 열립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마토도 보면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예, 계속 열매가 나오는데 100개 이상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의 법칙도 보면은 많이 하나를 심었는데 보면은 결과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씨앗 중에 열매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요 하나를 심으면 2700개 열매가 나온답니다. 2700개. 하나를 심었는데 씨앗 하나가 씨앗이 2700개로 번성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 예, 그 강에서 출발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정권 정치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도 권세와 능력이 그 정권이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사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위하여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천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복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형통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이 평안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위력이 있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은 그대로, 이 말이 다시 기도로 변하고 기도는 다시 찬양으로 변하고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이제 새해를 주셨으니까 새해는 건강하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인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후손들, 이 후손들은요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시편 4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다윗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악담을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천사람 만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저들에 의해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대적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백향목처럼 발육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목적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나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잘되고 우리가 새해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의인은 반드시 흥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안 되는 법이 없고 의인이 이 땅에서 망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프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늘 이렇게 약을 가지고 살고 이 몸에 이 질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네, 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 같고 저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아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저들이 더 목적지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 남자가 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만 그래도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은행 직원인데 은행에 다니면서 이 봉급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만 이 예, 남자가 그만 여자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여자에. 그래서 첫 번째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만 이 여자가 예, 아빠도 그 다음에 이 여자 이 아이도 이 남겨놓고 그냥 자꾸 남자가 바람을 피우니까 여자가 이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밥을 먹는지 공부를 하는지 이 남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를 만나서 두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그만 또 한 3년 만에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아이가 예, 탈선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빠가 돌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그만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우연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나는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 내 엄마도 나를 버렸고 내 아빠도 그냥 밥만 먹여주는 사람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는 그 아이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놀지 않아. 탈선하던 길을 바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남자는 벌써 또 세 번째 또 예, 불과 한 12년, 13년 만에 세 번째 또 여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결국 다섯 번째까지 예, 여자를 가르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야말로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 내가 장차 아버지는 비록 예, 이렇게 탈선하고 어머니도 나를 비록 버렸고 가정에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반드시 공부해서 내가 연세대학교 들어간다. 연세대학교를 목표를 세우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벌써 많은 세월을 공부하지 않고 탈선했기 때문에 그 따라잡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들어간다는 건 참 한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연대, 고대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어서 자기가 연세대학교 반드시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수능도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학 원서를 연세대학교에다 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떨어졌어요. 야, 너무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고려대학을 또 넣습니다. 예, 2차로 고려대학을 넣었어요. 근데 고려대학에서도 떨어졌어요. 너는 연대도 떨어지고 고대도 떨어지고 에휴, 1년 재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도 면목이 없고 면목이 없는데 꼭 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한번 서울대학을 한번 넣어보자. 예. 이 아이는 연세대학교 특차로 넣은 거예요. 특차. 그리고 예, 서울대학은 이제 정시를 넣는 거예요. 정시는 똑같이 성적 받은 아이들이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은 붙었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떨어져서 야 나는 1년 재수해야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김성식이라고 하는 젊은 아이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서울대학을 딱 하나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네, 목사님이 자기 그 교인 중에 이러한 교인이 있다고 예, 방송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려는지 누가 성공하려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는지 그거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에게 일어나는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대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세력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천대로 받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 모세가 이 새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로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